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삼다와 동백입니다. 지금 구경 보러 나 왔는데요. 찍어줘,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산나원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끝이 몇 킬로일게요? 2m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꽃을 저희 고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삼다와 동백입니다. 삼다와 동백입니다. 이거 보시면 어떤 색깔 같아요? 꽃분홍요. 아니 진한 핑크예요. 아, 맞아요. 진한 핑크요. 너무 예쁘다. 예쁜데 여기에 하얀색도 여러 오. 가지 다 다르거든요. 핑크, 하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구경해보면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피우고 있고요. 꽃이 활짝 피우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핑크꽃이라서 늙고 있고요. 그러거든요. 이꽃 주인은 누구일까요? 잘하단다, 혜리. 이거는 뭐라 보면 되지? 이거는 아마도 하얀 꽃이랑 그 진한 핑크인데 둘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둘다 합치면 원래 진한 핑크가 되죠? 네. 그 다음은 왜 꽃이 한 개씩 날아가고 있거든요? 꽃은 세 개밖에 있어요. 이 꽃이 두 개만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개 꽃은 날아갔고 이거는 뭐라고? 이제 끝 마무리를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구독 꾹 알림이랑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녕.